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한 번쯤은 타보셨을 겁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시가 이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곧 교통통제부터 들어간다는 소식 어제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남대문 상인들은 상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권 죽이기다. 아직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도 교통통제 소식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지나는 구간이 일부 통제됩니다. 운구 행렬이 출발하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여의도까지 그리고 상도동 사저를 지나 국립서울현충원까지 주변 도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는요. 창경궁로와 율곡로, 마포대로, 여의서로 구간이 통제됩니다.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15분까지는 국회대로와 노들로, 현충로 구간을 경찰이 제한합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는 브렌다 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f You Love Me,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오늘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차례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봐야겠죠. 이 반대 입장입니다. 남대문 상인회의 김재용 회장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예, 예. 일단 계속 반대 입장이거든요.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날짜까지 예. 나왔는데 아직 예.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예, 우선 뭐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원래 계획하신 대로 대체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 일단 뭐 무조건적인 전면 반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체 도로가 필요하니까. 예. 대체 도로를 만들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난 8월에 그 남대문 상인회하고 서울시가 그 간담회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때 좀 상당히 화해의 물꼬가 좀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네네. 이후로 좀 교감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 올린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체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려워져가는 전통 시장을 특히 남대문 시장을 좀 더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해주겠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12월에 네. 13일이군요. 네, 13일에 이제 교통통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 당장 그 대체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네. 어떻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도요. 퇴계로 저쪽에 퇴계로 명동 쪽 이쪽에 남대문 쪽으로 오면은요 현재도 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차량 통량이 많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가도로를 폐쇄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예. 그 상인의 상인들도 좀 많이 불편합니까? 아, 네. 저 혼잡해지면은 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혼잡해지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야, 혼잡해지면은 그쪽으로 안 갈 것이다. 네, 이런 네, 우려군요. 그렇죠. 예. 그 오토바이 퀵 서비스나 이런 어떤 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례로 꽃상가 이야기를 예. 말씀 올리면은 예, 예. 그 행사에 꽃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는 진짜 이것이 또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예.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남대문 상인회 측에서 네. 대체 도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안건을 좀 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입장이 있나요? 예,
뭐 저희들 입장에는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거기다가 뭐 2차선으로 2층 구조로 해가지고 예. 사람도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차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서울시에다가 좀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판과 하판을 나누어 만들어서 네, 상판에는 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이 되더라도 예. 하판에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의 복층 구조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네요.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 그 교통 관련 관계자들 관계자분들 이야기는 예, 예. 만약에 그 고가를 폐쇄시키면은 이 주변의 교통량이 한 40% 정도 감소한다고 그분들이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교통량이 40% 감소하면 우리 고객이 40% 감소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지금 뭐 어려운데 예. 그럼 고객이 40% 감소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어허,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행량이 줄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 회원역 가깝기 때문에 네. 지하철이나 그리고 또 고가도로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도보로 사람들이 쭉 건너와서 자연스럽게 네, 네. 그 관광객들의 물결이 남대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면 상권도 살아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말씀들을 서울시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은 이왕 지금도 있고 이제 변해도 그런 게 있는 건데 예. 아시다시피 남대문 시장은 골목 형 시장이 아닙니다. 예. 또 일반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소매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생산과 도매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네, 시장이고 예. 물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물류가 활발할 수 있고 또 고객이 접근이 아주 그 손쉽게 예. 이루어져야지 한다고 봅니다. 아, 본질적으로 남대문 시장 자체가 뭐 생산의 중심이자 그리고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들이 아직 마음껏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좀 부족하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대체도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8월 간담회 때 뭐 노후상가 재건축, 증축, 뭐 고객용 주차장 설치나 뭐 편의시설 확충 이런 이야기들 나왔더라고요. 네, 했던 걸로 그 고객용 주차장은 예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대문이 하여튼 수십 년 동안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뭐 고려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수차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남대문 상인들 입장으로서는 대체도로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내용 네. 좀 잠시 후에 서울시 입장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네, 고맙습니다. 예, 남대문 상인회 김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인데요. 김권기 과장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김권기 반장입니다. 예, 앞서서 그 남대문 상인회의 이야기 가장 그 우려하는 건 아무래도 그 고가도로가 폐쇄된 후에 대체도로던데 좀 네. 이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그 저 김지용 회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코레일하고 그 실무협의체까지 지금 4월부터 지금 만들어서 예. 그 대체도로라든지 하여튼 어쨌든 서울역 일대 그 코레일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코레일뿐만 아니라 지금 네. 이 도로기 때문에 경찰 측하고도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도 좀 승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국토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연결성, 뭐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일단 그 우리 그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도로 노선을 이제 변경시키는 건데요. 예. 지금 어쨌든 서울역 고가가 이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 이제 폐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면. 예.
그 지금 그 서울역 고가가 퇴계로의 일부입니다. 한 938m가. 예. 이 저 퇴계로가 이제 저 줄어들면서 우회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선 변경을 저쪽 그 저 7패로 하고 만리제로로 우회하는 노선을 이제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였고요. 그렇죠. 그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그 전문 기관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 큰 문제 없다. 라고 이제 그 했고 어제 저 국토부에서 그 국토연구원의 내용들을 좀 저 추가해서 그 저 어제 국토부에서 저희 서울시에 예. 저 도로 노선 변경을 승인하겠다라는 공문서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예. 네. 그 이번에 지금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서울 경찰청하고 지금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지금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역 고가가 폐쇄가 되면 최단 거리 우회 경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충분하지가 못한 상태여서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뭐 하여튼 고심을 한 끝에 일단 안전이 최우선임으로 이제 폐쇄를 해야 되지만 예.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2주간에 그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교통개선 공사를 한 후에 이 고가를 폐쇄하는 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거다라는 네. 그 저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2주간 연기를 한 겁니다. 공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공사는 그 일단 저희들 30일 날 아마 경찰청에서 그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통과된다고 보고요. 예. 그 2주간에 걸쳐서 저 서울역 교차로 앞에 지금 저기 저 통일로에서 서울역 앞쪽으로 나와서 퇴계로 쪽으로 가는 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제일 저 불편을 느끼시는 이제 서울역 고가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그 만리동에서 퇴계로 쪽으로 가는 분들. 그렇죠. 우리 퇴계로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 스퀘어 빌딩 앞쪽에서 유턴을 해서 예. 저 퇴계로 쪽으로 우회선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일로에서 퇴계로 쪽으로 가는 그 저 거의 한 11시 반 정도 영천교 교차로 쪽이죠, 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직진 신호를 하나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그 저 불편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그러면 숙명 쪽으로 가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안을 지금 네. 서울시가 네. 그 국토부에 낸 건가요? 경찰청에 아니죠. 낸 건가요? 경찰 측에 낸 거예요. 경찰 측에 냈군요. 예, 예. 그럼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시일은 못 박았거든요. 좀 무리한 결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 실무적인 선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는 이 거기 그 직진 신호 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인 그 숙대입구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 주는 것 등 예. 핵심적인 서울역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서울시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30일 날 그 저 교통심의가 열리면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실무선적 합의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30일 날 무난하게 저 통과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냥 여기를 차라리 공원으로 만들자. 뭐 이런 네. 내용인데 그렇다면 뭐 아현 고가도로처럼 철거하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그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이제 2014년까지 초까지는 예. 그 이 저 너무 노후화가 돼서 철거하는 게 저희 서울시의 이제 저 방침이었었는데요. 예. 일단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한번 서울역 일대를 쭉 저 현장을 다녀보고 저 살펴보니까 예. 지금 서울역 일대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역 고가가 차도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그 동과 서를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지금 저 철도가 저 서울역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는 와중에서 야 이거를 보행로로 만들면 그 동과서가 연결되고 또 서울역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이제 저 우리 박 시장님의 의견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그 공무원들의 그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 거쳐서 이제 보행로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어찌됐건 그쪽은 차가 못 다니는 길로 바뀌는 거고요. 대체도로가 네. 지금 나와야 네. 되는데 대체도로는 네. 평균 7분 이상 더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선 당장 고려될 것은 또 그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8월에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뭐 편의시설 확충이나 고객 주차장 설치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상인들 측에서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남대문시장 상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예.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예. 충분히 그런 의지와 그다음에 또 그 시장 상인 남대문시장이 사실 뭐 한 7, 8년 전까지는 부동의 그 1위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선호도가 지금 한 7위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최고의 그 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 서울시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대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계속 네. 신경을 쓰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김권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지금은 집에서 치료 중이신데요.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잘 빨리 쾌차하셔서 저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리고 이 가을 멋지게 한번 걷고요. 건강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생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났는데 생신도 축하드리고 건강하세요 아버님. 네, 힘내라 대한민국. 김영순님께서 아버님께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방송 참여 기회 열어드리고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잠깐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김현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입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웨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 힘내라 대한민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시민들 발이 되어주시는 운전기사분들께 저희가 주초에 좀 집중적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목소리도 담아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버스, 택시, 화물트럭 운전기사분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로 참여하셔서 목소리 들려주세요. 우물정 0945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여러분은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맛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여행 오늘 자 주말에 떠나는 여행 시리즈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를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먹는 기자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잘 드시잖아요. 잘 그렇죠? 먹는 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네. 참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잘 드시는 분을 제가 처음 만나서 아 그런가요? 반가웠어요. 자 오늘 어떤 곳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삼무의 섬이자 삼다의 섬이죠. 아하. 어딘지 아시겠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제주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제주군요. 네. 제주 뭐 봄에 가도 좋고 여름에도 뭐 시원하게 해수욕도 즐길 수 있고 겨울엔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더 좋긴 한데요. 저는 11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제주를 가장 좋아해요. 이맘때네요. 네, 왜냐면 억새로 물들어 있는 풍광이 굉장히 눈부신 시절이거든요. 억새. 네. 자 그러면 억새도 구경하고 뭐 구경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일단 억새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억새풀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요맘때 가면 지천이 억새이기는 해요. 네. 제주도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약간 제가 하나씩 꼽아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로. 그러니까 좋습니다. 차로 갈 수 있는 곳 하나, 걸어서 볼 수 있는 곳 하나. 먼저 소개할 곳은 그러니까 제주의 동쪽인 거죠. 네. 성산 일출봉에서 멀지 않은 금백조로라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 구간 자체가 되게 약간 옆은 오름들이 많아가지고 오름왕국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이 길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일렁이는 그 억새풀 사이로 이렇게 저희가 차가 달릴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 길을 가실 때는 반드시 약간 해질녘에 가시는 게 좋아요. 좀 어스름한 저녁쯤에. 그러니까 해가 지는 방향으로 코스를 잡으시고 달리시면 네. 이렇게 억새 뒤로 이렇게 지는 해의 역광이 비춰지면서 정말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일렁이는 은빛을 마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냥 억새가 아니라 정말 눈부시게 일렁이는 억새를 보실 수가 있어서 차 타고 천천히 그 바람과 함께 제주의 공기를 느끼시면서 은빛 억새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백조로. 네.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주를 갔으면 또 흙을 밟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에는 368개의 오름이 있어요. 오름? 예. 오름은 또 뭔가요? 아, 오름은 기생화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화산재가 폭발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화산의 시설물들이 쌓이면서 생긴 작은 언덕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의 방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뾰족히 높아 있는 봉우리를 제주말로 오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여기는 네, 368개의 오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따라비 오름이 있어요. 따라비 오름. 네, 성급 민속마을 위쪽에 있는 곳인데 정말 여기에 가면 오름이 세 개의 분화구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 어떤 오름보다 아름다운 곡선을 품고 있고요. 그 곡선을 따라서 억새들이 장관을 이루는데 또 그 억새들이 일렁 그 살짝살짝 부는 바람에 따라서 김수영 시인의 풀을 연상시키듯 정말 바람에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나는 정말 진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 쫙 펼쳐져요. 그렇군요. 네. 그 부드러운 곡선의 바람에 따라서 그 오름의 곡선에 따라 일렁이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걸으시면서 약간 그 어떤 고단함도 없고 아 이게 제주의 가을이구나 초겨울 풍경이구나라는 걸 가장 아름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라산 정상까지 팍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 제주의 오름은 좀 완만한 그런 능선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구릉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이 길이 좋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 막 산행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새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걷다 보면 어느 백발 노인의 가르마를 걷는 듯한 편안함도 느껴져요. 그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 어록이 또 나왔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오름도 좀 구경하고 억새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드라이브도 하게 되면 먹어야죠. 출출하잖아요. 먹어야죠. 뭘 먹어야 됩니까? 제주에 맛집이 많지만 워낙 많아서 그 제가 이렇게 성산 쪽을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네. 그쪽에 있는 곳을 좀 뽑아봤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말 라면과
소라 내장 볶음밥을 파는 집으로 안내를 할게요. 보말라면, 보말이면은 그 고등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네. 이제 바위 틈에 붙어 사는 약간 그 해산물인데 예. 이 집에 가면 일단 보말라면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전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게 해산물 라면 시키면 왜 일반 스프 넣고 해산물을 넣어주잖아요. 그 보통 그렇죠. 이 집의 라면에서는 스프의 맛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국물을 따로 만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국물 자체가 되게 프리딩딩 약간 녹색이어서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국물 맛을 보면 아, 캬소리가 절로 튀어나와요. 깊은 맛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말로 미리 육수를 다 빼본 상태에서 네. 이제 끓일 때는 보말 알갱이를 정말 풍성하게 넣어줘요. 거기에다가 콩나물과 깻잎과 라면을 넣어서 꼬들하게 끓여내는데 일단 국물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이 집은. 야, 그 국물 자체의 색깔은 썩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 입맛을 보암직하진 않으나 네, 그러니까 입맛을 당기는 색감은 아닌데 이 집 라면을 한번 맛본 사람은 있어. 처음 맛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맛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한번 이 집 라면 맛에 빠지면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라면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말 라면입니다. 네. 혹시 밥 종류는 없나요? 이 집에 뭐 내장 볶음밥들이 좀 있어요. 전복과 네. 소라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소라 그 전복 내장을 많이들 좀 흥미니 먹으니까 그렇죠. 이 집에 소라 내장 볶음밥을 시켰는데 약간 제가 같이 갔던 지인은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요? 내장 볶음밥이 잘못하면 굉장히 비리잖아요. 아, 그렇죠. 볶음밥을 시켰는데 돌솥 뚝배기에 나와요. 네. 이 또한 색깔이 약간 초록색 프리딩딩해요. 내장 색깔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 술 뜨는데 와, 그 비릴 거라는 그 걱정은 정말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맛이 어때요? 파프리카랑 소라 내장과 그다음에 소라 살과 밥알을 정말 잘 볶아냈어요. 그래서 채소는 살캉살캉 씹히고 소라살은 네. 쫄깃하고 내장향 그윽하게 올리는데 밥알이 하나하나 다 깨트려져 볶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죽된 게 아니라 잘 볶아진 밥이 가지고 있는 미덕을 다 품고 있어요. 와, 그 식감이 대단하겠네요. 굉장히 좋아요. 오. 그래서 이 집은 가시기 전에 꼭 전화를 한번 해보고 가셔야 돼요. 약간 특히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재료를 그날그날 공수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쟁여놓질 않아서 재료가 떨어지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신선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보말라면 그리고 소라 내장 볶음밥. 네. 아, 정말 입맛이 당기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참고하셔서 이번 주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겠죠? 저 지금 이거 사계절 어딜 가도 언제 가도 좋긴 한데 예.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보통 제주를 가면 뭐 회를 먹거나 뭐 뻔하잖아요. 예. 약간 그거보다 좀 가볍게 그런데 약간 소박하고 정겨운 제주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설악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제주로 가봤네요.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하루하루 들어옵니다.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요. 바로 다음기 중국어.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환영. 반갑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네. 자, 不好 is. 네, 不好意思. 아, 不好意思. 그렇죠. 하나 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뚜이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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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렇게 미안합니다 얘기했으면 아, 괜찮습니다. I'm okay. That's okay. 이렇게 영어로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중국어로는요. 没关系. 没关系. 한 번 더. 没关系. 没关系.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没事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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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事. 네, 하나하나의 뜻을 보면요. 네. 没关系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별 관계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고요. 关系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关系는 바로 관계란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事이란 단어는 事, 그러니까 일이란 뜻인데요. 네. 일이 없습니다. 즉 북한에서요. 왜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네. 이거 괜찮습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네, 맞아요. 괜찮습니다. 아하.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 말을 중국어로 没事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没关系, 没事. 네. 이 두 가지인데 뭐 둘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인가요? 그렇죠. 회화체에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한 번씩 더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没关系. 没关系. 没事. 没事. 자, 이번에는요.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네.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가 괜찮아요라고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뚜이부치.
메이관씨. 한번 더 또이부치. 어허, 메이관씨. 아우, 잘하셨어요. 네. 좋네요. 자,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치. (목소리) 네, 약간의 연기가 들어갔습니다. 8042번님. 아,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가끔 공항에서 중국 손님들 태우는데요. 여기서 배운 거 한번 활용해 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다음께 중국어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도 좋고요. 여러분 궁금한 이야기들 그리고 의견들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잘 내보내겠습니다. 샵 0945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번호로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에서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목요일 서울시 소식입니다. 홍주혜 기자 연결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네, 홍주혜입니다. 예, 뭐 서울시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앞서 저희가 다뤘던 이 서울역 고가 도로 공원화 사업 일부에서 다뤘었는데 일단 그 서울역 고가 폐쇄 소식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폐쇄 일정을 조정해서 다음 달 13일 0시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노선 변경 신청을 승인했지만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초 오는 29일 0시로 돼 있던 고가 폐쇄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승인이 나면 차선 도색이나 신호등 설치 등에 2, 3주 정도가 걸려서 폐쇄 시점을 다음 달 13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서울역에서 퇴계로 방향 또는 숙대 입구에서 한강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교통대책을 경찰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미 서울시와 실무선에서 우회로를 협의해온 만큼 오는 30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역 고가는 이미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며 상판에 콘크리트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고가 안전 확보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 재활용하고 남대문 시장 등 일대 명소 17곳과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브랜드죠. 아이서울유. 처음엔 비판도 많았지만 점점 시민들께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고 계신 듯합니다. 공식 디자인도 확정됐죠? 네, 서울시가 하이서울을 대신할 새 브랜드로 선정한 아이서울유의 공식 디자인을 확정하고 활용법을 공개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우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단어 사이 점의 위치를 아래에서 가운데로 바꿨습니다. 나와 너가 서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점의 색깔은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채택해 열정과 여유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담았고 서울의 영문 오는 옛 한글의 이응으로 대체해서 동서양의 공존을 표현했습니다. 네. 또 메인 브랜드 아래 한글로 나와 너의 서울이라고 작게 썼던 것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너와 나의 서울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여러 도시도 서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버전의 길라잡이도 제작해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시민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뽑았다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한 8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숭례문도 있고요. 여기에 남산 YTN 서울타워도 선정이 됐네요. 네, 서울에 있는 전체 건축물이 한 64만 채 정도 됩니다. 서울시가 시민 응모를 받아서 이 가운데 도시의 얼굴이 될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네. 국보 1호 숭례문과 남산 YTN 서울타워 등이 포함됐고요. 이런 유명 건축물 말고도 일반인이 사는 건물도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한 아름다운 건물을 잘 보존하는 한편 건물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홍보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UIF 48개월, UL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토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토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장감독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까모메 식당은 일본식 주먹밥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곳입니다. 욕심 없이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명소설이 영화화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핀란드를 찾는 여행객 중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 배경이 된 이 식당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찬과 찌개, 국 등이 한상 차려져 있는 점심 식사보다 가볍고 정갈한 주먹밥과 따끈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가벼운 점심 식사에 어울릴 만한 노래 세르지오 멘데스의 Don't Say Goodbye를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를 밑돌았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